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이 되고 나서 이제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취미 활동을 배우다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싶어서 천연비누를 처음으로 배우게 됐고요. 그러면서 향이라든지 이런 게 관심이 많이 생겨서 캔들도 만들게 되고 향수까지도 공방에서 만들게 된, 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천연비누를 처음 사용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국적인 거를 강조된 수업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지 관광을 왔을 때 한국의 고유한 것들을 선물하고 싶거나 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아이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수업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요. 함께 비누를 만들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실용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면서 같이 추억을 이제 한 번씩 더 되새겨 볼수 있고요. 외국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한국적인 걸 선물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실용적인 선물이라서 이렇게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비누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웰베어에서는 굉장히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같이 참여하면서 그 기억을 언제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아이와 혹은 뭐 친구와 연인과 함께 많은 체험 활동을 통해서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